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지금 뭐 2020년에 막 코로나 터지고 다들 힘들어서 더 빨리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가 빨리 지나가고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제 10명만 제가 추려봤어요.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네. 38살 갑자생. 내년에 이제 승진이나 취직이나 이런 게 기운이 굉장히 많고 결혼운도 들어오고 50세 임자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도의 나이로 네.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48살의 갑인생, 47의 을묘, 45의 정사생, 그리고 57의 을사, 56의 병오, 54살에 무신, 그리고 53살에 기우생이고요. 27의 을해생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뭐 취직이나 승진이나 금전 같은 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조금 더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박나는 때가 아닐까 싶네요. 말씀해 주신 분들 나이대가 보니까 네. 다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셨을 만한 그렇죠. 아이들이 네. 좀 많아요. 너무 20대는 운이 들어오고 금전이 들어와도 들어온 거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쓰느라 바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녀들이라든지 건강 많이 아니면은 뭐 특별히 그렇게 할 건 없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30대, 40대, 50대들 사회활동 이제 했으면서 장사하시거나 어느 정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나이대로 제가 이제 한번 예, 골라봤어요. 그 승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부세에서 본인의 이제 명예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 그리고 취업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취업이라 그러면은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것도 맞겠지만은 혹시나 또 다른 회사로 새로 취업하는 그럼요 이직도 상관없고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다 마음에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 좀 더 나은 대로 또 스카우트 얘기가 온다든지 너무 멀리 다니셨던 분이 또 집 가까운데 좀 가까운 데로 다닐 수가 있고 여러 방면으로 내년에 운이라고 하기에는 뭐 금전운이라든지 뭐 취직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금전하고 많이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운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 호명해 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운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렇죠. 돈과 관련된 게 그렇죠. 가장 조금 네, 세다. 네.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무지 좋죠. 결론 돈이니까죠. 그럼요. 자, 근데 여기서 호명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호명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원혈일시를 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공산골 할미당에서 보는 이 이제 시각으로 점사를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네. 호명 안 하셨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근데 신년운세 정확하게 언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보시라고 하는 쪽이 많아요. 10월 상달 지나서 뭐 네. 섣달이나 동짓달에 내년 운세를 미리 보시고 좋은 점은 제가 빨리빨리 뭐든 행동으로 취하고 하시는 것도 좋고 안 좋은 거는 미리 맞고 들어가는 거 좋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월달에 보시는 것보다 음력으로 말하면 12월달이나 11월달 이럴 때 저는
보셔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사전 예방. 그렇죠. 사전 예방이죠.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